윤나리의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윤나리의 플레이리스트의 DJ 소프라노 윤나리입니다. 모두 안녕하셨어요? 어제 비가 갑자기 오더니 날이 추워졌어요. 지난 수요일이 입동이라서 그런지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하지만 가을을 붙잡고 싶습니다. 첫 곡으로 노이즈의 홀로서기로 윤나리의 플레이리스트 시작합니다. 너를 잊기 위해서 냉정한 모습을 보이려 했어.
매달 두 번째 금요일 오후 1시에 함께하는 윤나리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첫 곡으로 노이즈의 홀로서기로 경쾌하게 시작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날씨가 변해버렸을까요? 사실 어제 이제 비가 와서 추워진다고 그래서 아 멘트에 너무 추워졌어요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오면서 운전하면서 밖에 창밖에 손을 내밀어 보니 별로 안 추운 거예요. 기온이 별로 낮지 않길래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은가 보네 하고 여기서 주차를 하고 제가 오늘 좀 여기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나왔는데 세상에 인사동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네, 채팅에 해리윤님, 예전처럼님, 팽돌엄님님 반갑습니다. 다들 날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찬바람이 불어요. 손 시려워요. 벌써. 와, 진짜 겨울이에요. 지난달까지 덥더니. 지난달이 아니고, 저도 며칠 전까지는 낮에는, 아침에는 히터를 틀었다가 낮에는 살짝 에어컨을 그래도 좀 선선한 공기가 좋아서 에어컨을 틀고 다녔는데, 와, 어쩜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변하니까 좀, 조금만 좀 예고를 해주던가, 천천히 변하면 좋을 텐데, 갑작스럽게 어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팽돌엄니님, 우리에게 왜 이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요. 해리윤님,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네, 해리윤님도 비롯해서 다른 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님, 여긴 포항인데 덥습니다. 날씨가 어째 이래 됐는지. 아, 더우시군요. 포항은 아침에도 더운가요? 아, 날씨가 참 일정하지가 않고 그러네요. 아, 참. 요즘 아슬아슬해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일본은 27도. 와, 일본은 27도예요? 이야, 엄청 덥겠군요. 너무 다릅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날씨가 다르네요. 어쩜 이렇게 날씨가 변했는지 또 서글퍼지는 오늘입니다. 또 가을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겨울이 온다고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을은 그래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세 달씩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잖아요. 11월은 아직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해리우님, 마스크는 필수예요. 네, 맞아요. 마스크는 요즘에 다시 또 독감도 많이 걸리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또 코로나도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가 없네요. 네, 이번에는 디아블로, 밴드 디아블로의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디아블로 하면 굉장히 강렬한 음악으로 우리에게 생각되고 있는데, 오늘은 강렬한 곡이 아닌 발라드로 들려드릴게요. 왕따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디아블로의 Your Name.
디아블로의 Your Name 들으셨습니다. 발라드지만 강한 그들의 음악을 또 숨길 수가 없죠. 해리우님, 맛점들 하셨습니까? 뭐 드셨어요? 네, 팽들 언니는 버섯 전골을 드셨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뭘 드셨나요? 저는 일찍 와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 동네는 혼밥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저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밥 먹으러 가면 혼자 들어가긴 조금 어려운 가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한번 쌀국수를 이 동네에서 먹었는데 오늘도 그냥 추워서 그냥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매월 한 곡씩 2023년의 프로젝트 매월 한 곡씩 시간입니다. 매달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4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난로가에서, 2월은 축제, 3월에는 종달새의 노래, 4월은 갈란투스, 5월은 백야, 6월은 밴노래, 7월은 풀베는 사람의 노래, 8월은 추수, 9월은 사냥, 지난 10월은 가을의 노래였습니다. 이번 11월은 트로이카에서라는 제목입니다. 트로이카,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쓰시는 말 중에 하나죠. 러시아의 시인이자 소설가, 잡지 편집장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가 1846년에 쓴 시 트로이카에서 인용했습니다. 우울하게 길을 보지 말아라. 그리고 급하게 트로이카를 쫓지 말아라. 그리고 가슴 속 불안함의 쓸쓸함을 빨리 영원히 재워라. 우리가 트로이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요. 트로이카는 세 마리의 말이 끄는 러시아 썰매로 종을 달고 있는데 빨리 달리면 종소리가 맑게 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트로이카를 빨리 타는 것을 즐겼고 이것을 소재로 한 민요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곡의 작곡가 차이콥스키는 추위가 왔다. 하지만 햇빛이 아직은 따뜻하게 덮어준다. 나무는 하얀 천을 덮고 있지만 이 겨울의 풍경이 얼마나 예쁜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썼습니다. 러시아 민요의 주제로 시작해서 슬픈 멜로디가 흐르다가 마지막엔 종소리가 들리며 희망을 생각하게 합니다. 종소리를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트로이카에 장식된 종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차이콥스키의 4개 중 11월의 곡 트로이카에서를 피아니스트 미하일 플레테네프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4개 중 11월의 곡 트로이카에서를 피아니스트 미하일 플랜테네프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인생의 슬픔과 종소리에 담긴 희망을 느끼셨나요? 다음 달은 이 곡의 마지막 12월의 곡인데요. 어떤 곡으로 차이코프스키의 4개가 마무리될지 기대해 주세요. 네, 해리윤님, 춘식아, 춘식이는 사랑이죠. 그렇죠. 아, 춘식이다. 아, 이 친구요? 네, 제가 춘식이를 많이 좋아하고요. 오늘은 이 친구도 왔어요. 네. 네, 제가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해리윤님, 쌀국수 국물은 좋은데, 국수가 맛없, 아, 국수. 국수 맛도 중요하긴 하죠. 그래도 전 베트남 쌀국수가 참 좋더라고요. 언제나 먹어도. 해리윤님, 전 고기가 좋아요. 아유, 고기야. 언제나. 고기는 정말 사랑이죠. 네. 정경애님, 반갑습니다. 엔지니어님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들을 곡은 블랙홀의 이상을 향하여입니다. 블랙홀의 이상을 향하여를 들으셨습니다. 유보성님 반갑습니다.
엔지니어님 희한하네. 예전처럼 님이 엔지니어님 들어오실 때는 블랙홀 노래 시작이네. 엔지니어님 일찍 오시도록 블랙홀 노래를 제일 처음으로 틀어야 될까요? 네, 유보성님.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반갑습니다. 제주도에 계신가 봐요. 빠르게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주는 내리던 비는 그쳤고 쌀쌀해졌어요. 서울은 더 추워졌고, 제주도도 추워졌고, 포항은 아직도 덥고, 대구는 어떤가요, 엔지니어님? 대구의 날씨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정경애님. 네, 11번째 곡이 Autumn Leaves. 설명을 보셨군요. 요거는 제가 코너의 시그널 음악으로 잠깐 앞에만 들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라는 제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래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 노래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라네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그리스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 레지스탕스에 지원한 한 청년이 고향에 연인을 두고 전쟁터로 떠났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를 애타게 기다리는 연인의 심정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이 곡을 작곡한 그리스의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는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와 독일의 나치에 대항하여 직접 그리스 해방을 위해 싸웠던 레지스탕스였고, 전쟁 후에는 그리스의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에 대항한 민주주의 투사였으며, 이 곡에서 동지의 슬픈 사연을 그리스의 전통적인 선율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목소리로 도트레노 페비스틱스 옥토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들려드릴게요.
트레노 페비스틱스 오토.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목소리였습니다. 엔지니어님, 대구는 추워요. 아, 대구도 춥군요. 이제 포항만 이제 추워지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보신 분은 내일 뭐 엔지니어님과 예전처럼님은 공연에서 만남을 가지시나 봅니다. 빅나인 밴드의 공연입니다. 빅나인 밴드라는 밴드가 있나 보죠.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끝까지 들어봐요.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를 매일 한 악장씩 듣는 끝까지 들어봐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세 번째 악장입니다. 새벽에 사냥꾼들은 뿔피리와 총, 개를 데리고 사냥에 나선다. 짐승은 이미 겁을 먹고 총과 개들의 소리에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를 입어 떨고 있다. 도망칠 힘조차 쇠진해 궁지에 몰리다가 끝내 죽는다. 전에 1, 2악장에서 축제를 즐기다 잠이 들고 이제는 이들이 사냥을 하는군요. 사냥의 박진감과 총소리, 개 짖는 소리 등 사냥 장면을 음악에 그려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레 꽈트로 스타지오니 사계 중 라우뚼노 가을 3악장 알레그로 빠르게 라카치아 사냥. 바이올린의 길샤암과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종 가을 사막장 사냥을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의 길샤암과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사냥의 박진감이 들리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 뭐 제목만 듣고 일본 노래인 줄, 아까 그 그리스 노래였던 기차는 8시에 떠나네의 원어를 듣고 말씀하셨나 보네요. 네, 저도 그거는 읽는 법을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읽긴 했는데 다른 유럽어랑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네, 지금 노들섬 공연 가요죠. 노들섬에 무슨 일이 있나 보죠. 네, 이번에는 또 신나는 곡을 준비해봤어요. 민혜경의 존댓말로 해야 할지 반말로 해야 할지. 민혜경의 존댓말로 해야 할지 반말로 해야 할지였습니다. 이럴 경우 존댓말을 해야 할까요? 반말을 해야 할까요? 네, 예전처럼님, DJ님, 민혜경 세대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10살이 되기 전이니까 나이 때가 한 자릿수일 때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을 또 저희 아버지께서 좋아하셔서 그리고 제가 또 나이에 비해서 옛날 노래를 많이 합니다. 이러다 김정구 노래 나오도 나오겠네요. 기대하십시오. 옛날 노래도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엔지니어님, DJ님은 손담비 세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세대가 맞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귀 기울여 봐요. 귀 기울여 봐요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무슨 주제로 이 코너를 꾸며볼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추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가을과 잘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가을의 막바지에서 여러분은 이 가을에 어떤 추억을 남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입니다. 지금 들어도 세련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제 핸드폰에 언제나 저장되어 있는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이 곡은 싱어송라이터 윤상이 작사 작곡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베이스나 기타나 키보드 등 악기 소리가 인상적입니다.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입니다. 그때가 다시 올 수는
황지훈의 추억 속의 그대였습니다. 이렇게 감각적인 노래를 또 감각적으로 리듬이 되게 쉬운 노래가 아닌데 이렇게 노래도 감각적으로 잘 부를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또 아역배우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활동하시다가 네, 출혈인가로 굉장히 오래 투병하셨다가 세상을 떠나셨던 그런 분인데 이 노래는 정말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채팅에 보니까 해리우님 아까 민혜경의 노래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우리 시대 아버님들은 다 민혜경님 좋아하셨을 듯. 되게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되게 잘했잖아요. 시원시원하게 많이들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팽돌아옴님님 배 저기 뒤에 아 여기 뒤에요? 아 여기 오쪽이구나. 배호님도 계시네요. 네 이분도 목소리가 아주 기가 막힌 목소리를 갖고 계시죠. 또 저도 이 배호님의 영상이 궁금해서 유튜브로 좀 찾아봤는데 영상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 목소리가 좋기도 좋은 거지만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백두산 LP예요, 보니까. 네, 뒤에 앨범, 아, 예전처럼 뒤에 앨범이 배우군요. 남진 쌤 얼굴도 보이네요. 그렇죠. 아, 여기 옆에? 아, 여기 쪽이구나. 네, 그러네요. 이 공간이 지금 단면만 모여서 그러는데 벽에 타 음반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자, 또 추억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 한혜진의 갈색 추억입니다. 노래 스토리가 장황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저도 노래방을 가면 꼭 부르는 노래고요. 자, 이번에 들으실 추억을 주제로 한두 번째 노래 한혜진의 갈색 추억 들려드릴게요.
환해진의 갈색 추억이었습니다. 뭔가 깊고 진하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트로트,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장르가 너무 나눠져서 어떤 장르는 뭐 좋아하면 되게 무시를 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것들이 참 그냥 음악은 들어서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꼭 내가 장르는 이걸 좋아하지 않아. 이런 장르는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누가 듣는 이런 거는 누가 듣는 노래 막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꼭 나이가 많아서 트로트를 듣고 젊으면 뭐 아이돌을 듣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좋으면 좋은 거죠. 네, 예전처럼님, 한혜진 경주 출신 연예인. 아, 포항 옆에 경주. 아, 그렇군요. 잊었던 모든 장르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전 장르의 음악을 추구하는 방송입니다. 네, 해리우님, 뜨거운 가슴은 어떻게 나누는 건지. 그러게요. 뜨거운 가슴은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들을 때마다 궁금한 가사예요. 네, 팽돌아오님님, 그래서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해리우님, 맞아요.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고맙습니다. 엔지니어님, 너는 내 남자 부르실 때랑 목소리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이 갈색 추억은 좀 예전 노래긴 하죠. 예전처럼님, 김시스터즈의 김치깍두기 시작하자 신청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노래죠. 엔지니어님, 한혜진님 얘기인가 보죠. 젊을 때 목소리라 그런가 봐요. 요즘은 많이 서스키해지신 듯 그런가 같아요. 네, 오늘 추억이라는 제목을 가진 추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아니 죄송해요. 말이 꼬이고 있네요. 오늘은 제목에 추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랑의 아픔을 간직한 두 곡,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한혜진의 갈색 추억 감상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팝송을 들으실 텐데요. 록앤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Don't Be Cruel입니다. 1956년 발표되어 여러 차트를 석권하며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곡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Don't Be Cruel 들으시면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Don't Be Cruel이었습니다. 해리우님, 좀만 더 신나면 DJ님 일어나서 춤추실 듯 즐기시는 거 넘나 좋아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생각보다 좀 늦게 끝나네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1이네요. 아, 12월이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꼬이네요. 남은 11월 가을을 남김없이 즐기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달 12월 8일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곡으로 소프라노 신영옥의 목소리로 박태준 작곡의 가을밤을 들려드릴게요. 중간에 보시면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신영옥 씨가 또 뭐 어떤 다큐멘터리나 그런 데서 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되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이 곡을 노래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서 녹음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많이 담겨 있는 곡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달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소프라노 윤나리였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을밤 고요한 밤 잠 안 오는 밤 기러기 울음소리 높고 낮을 때 엄마 봄이 그리워 나와 앉아 별